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신세계그룹도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를 입지로 꼽았는데요. 유통 대기업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조만간 복합 쇼핑몰 사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용 기자입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입니다. 넓은 건물에 다양한 판매점뿐만 아니라 놀이시설과 문화 레저 시설이 들어선 체류형 쇼핑 테마파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로퍼티는 스타필드 광주를 어등산 관광단지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다양한 판매점과 워터파크, 체험형 스포츠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사업 비용은 8천억 원 정도입니다. 5천 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넓은 부지에 다양한 시설이 가능하고 교통도 편리하다며 입지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호남권을 아우르고 있는 중심도시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듯이 그런 관점에서 무안이나 목포, 기타 전북 지방 일부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체적 위치라 생각해서 어성산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신세계 측은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 옆 백화점을 지금의 4배 규모로 확장해 광주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가 부지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인 서진건설 측은 소송 진행 중에 이 같은 발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유통 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의향은 반기면서도 구체적인 입지와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등산을 가지고 지금 신세계가 제안을 해왔다고 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많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롯데 측도 사업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시는 이달 안에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가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호섭 국회의원실은 어제 국회에서 포럼을 열어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필요성과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남대 유창우 박사는 빅그린 산당 광주 구간의 산업용지 분양률이 80%가 넘어 새로운 국가산단 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미래차 특화단지와 연계해서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광주시와 경쟁지자체인 전북 익산시에서 각각 현장 실사를 벌여 익산시를 최종 건립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청소년 디딤센터는 청소년 정서치료와 재활을 돕는 기관으로 경기도와 대구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많죠. 내는 돈이 크게 올라도 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큰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을 적용해서 일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송상섭 씨는 최근 심장 수술을 받고 의료비 600여만 원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15만 원가량 납부한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은 절반가량인 300여만 원. 나머지는 본인 부담 상환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될 거라며 주지 않았습니다. 5년 주기로 해갖고 보험금이 이제 활증이 됩니다 또. 근데 그게 1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넣는데 실손보험인데 더군다나 안 준다고 그래볼만은 황당한 거죠.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정하고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송 씨의 소득 수준을 심사한 적도 본인 부담금 초과 환급금을 결정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험사가 미리 추정해 청구액을 주지 않은 겁니다. 내년 8월 말경에 거의 확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 부담 상한제 자체는 건강보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다른 데서 정할 수가 없죠. 한국소비자원은 송 씨처럼 2009년 이전에 계약한 보험약관에는 이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는데도 보험사가 보험 지급을 제한해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광주의 한 건물에서 60대 두 명이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건물 1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60살 A씨 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피습을 당한 두 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사들의 컴퓨터 관리와 시험 출제 과정 전체를 감사하고 있어 징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고등학생들이 최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해당 학교장이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표해서 총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측은 답안을 빼돌린 학생 두 명을 퇴학시키고 재시험은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교도 두 차례에 걸쳐 전 과목 전수조사를 펼쳤으나 유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자칫 재시험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무실 등 주요 시설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강화하고 CCTV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시험 보안 관리가 드러난 만큼 관련 교사와 학교 책임자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 컴퓨터 관리와 시험 출제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이번 달까지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설 보안 그리고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들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라든가 시험 문제 출제 관련해서 사항도 저희들이 해당 학교는 4년 전에도 시험지 유출로 무리를 빚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28명이 발생해서 이틀 연속 확진자 수 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6,737명이 확진돼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7,591명이 감염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 수가 7,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안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어젯밤에는 열대야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가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비교적 선선하지만 아직까지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비 소식이 없습니다. 구름은 다소 많이 끼겠고요. 새벽 사이에 짙게 끼어있던 안개는 대부분 얇아졌습니다. 다만 다시 밤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나주 31도, 영광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구례와 곡성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장흥과 완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도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공공기관 2차 이정 광주 전남 시도민 운동본부 등이 광주시의회에서 전국동시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부총리급 행정조직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수도권 집중정책을 추진해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가 실종된 상태라며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총리급 정부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경문이 발굴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단체 등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진상 보고와 일제의 잔악함을 경문으로 세계에 선전한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내용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30년 1월 11일 중국 상해 한 침례교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서 군중대회를 열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의했습니다. 광양중앙도서관이 노령층의 독서 활동을 돕는 큰 글자 책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광양시는 저시력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큰 글자 책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작품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수강생들에게 책꾸러미도 제공합니다. 신안군이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돼 올해 기금 90억 원, 2023년도 기금 120억 원 등 모두 3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